우와, 온다! 야,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지금. 배 타고 그래서, 비행기만 두 번 타고 오는 거야. 어, 너희가 환영을 해줘야 돼, 환영. 달려갈까, 우리 유치하게? 오, 달려. 오, 달려. 달려. 야, 애들 온다. 어, 온다. 얘들아, 너희들 만나라고 배 타고. 어, 니네 친구들이야. 와, 진짜 크다. 저기 뒤에 되게 큰 친구 있지. 거의 났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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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자, 박수! 안녕합니다! 마랑교 친구들 환영합니다! 홍태영 친구, 손치영 친구 환영합니다! 저기 제일 큰 친구. 아니, 얘네가 다야, 여기는? 10명이에요. 10명. 우리 2명이 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붕괴 다니는 6학년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수현이 박수! 수현이! 안녕하세요. 마라붕괴 다니는 4학년 김명주라고 합니다. 오, 우리 4학년 있어, 4학년. 4학년! 오, 친구. 우리 6학년 친구. 6학년 친구. 악수하고 있어요. 자, 박수. 이리 좀 오세요. 자, 제 남다운 학교하고 제 분당한 학교. 악수하잖아. 악수회장입니다. 악수요. 악수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아니야. 언니 안녕하세요. 이제.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5학년. 이리서야 이제. 환영합니다. 아니, 형님은 몇 시간 걸린 거야? 총 소요 시간이. 만남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아, 진짜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5시 반에 애들 5시 반. 형, 비행기가 18명 타는 비행기 타고 왔어. 경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12시쯤 만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바로 차 타고 1시간 걸려서 항구에 가서 배 타고 40분 걸려서 마라도 들어가서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배 타고 40분 걸려서 나와서 차 타고 1시간 걸려서 공항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김해 가서 2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1시간 걸려서 양양 와서 다시 1시간 걸려서 여기 왔어요. 와, 진짜 고생했어. 지금은 세계 일주 아닙니까? 진짜. 예. 아니,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탄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많이 탔구나. 에이, 제주도 친구들은 많이 타죠. 많이 타죠, 제주도. 마라 붕교보다 커요, 작아? 여긴 10명이거든요. 네. 커요? 네. 아니야. 아, 마라 붕교는 저 텐트만 해요. 아, 진짜로요? 학교가? 학교는. 잔디바디. 근데 앞에 섬 바다야. 전체가 운동장이니까. 아, 맞네. 자연이. 최고예요. 네. 와. 아니, 우리 영주는 너네 짜장면 짬뽕 좋아하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짬뽕을 하는 아바도. 오, 멋있다. 아바도에서. 와, 진짜 맛있어. 저 진짜 끝에 맛있어. 집이구나. 네, 그래갖고 이렇게 부잣집 대련님처럼. 그러니까. 수현이네는 아버님이 낚시를 쫙 다 하셔가지고 자연산 횟집이랑 민박집인데 마라도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횟집인 거야. 와, 우리나라 제일 우리나라 남쪽. 제일 남쪽 횟집. 근데 강원도 와봤었었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처음 온 거야? 네. 친구들? 남쪽 끝에서 북쪽 제일 위에 와보니까 어때? 막 공기도 좋고 편하지 뭐. 공기도 좋고 춥고. 춥고. 네. 아니. 우리 6학년이거든, 이 친구가. 네. 너가 소개를 해줘. 말을 되게 잘 타. 자, 먼저. 말을 탄다고? 우리 지금 승마가 있어요. 강원도의 자랑이 있겠습니다. 박수! 아! 강원도의 자랑은 고사리가 맛이 있습니다. 아, 고사리가 맛있고. 머리 맛을 알아, 초등학생이. 고사리 또? 해파리 조심! 해파리 조심! 해파리 조심! 아니, 해파리가 엄청 많아요! 설악산의 명품보다 상어도 조심해야지! 설악산이 있고. 태백산도 조심해야지. 상어도 조심해야 되고요. 상어 또 뭐 있어요? 마라도 자랑 좀 해주세요, 마라도. 마라도는 짜장면도 맛있고, 회도 맛있고, 바다도 좋아가지고 관광하기 좋은데. 오, 아우, 맛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강원도는 해파리 맞고 상어 주시나. 그러면 강원도 누가 오니? 아는데, 그러면? 감독님, 네. 너무 멀리 왔는데 뭔가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친해지는 거는 제일 좋은 게 같이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운동장이 하니까. 네. 저희가 한 달에 운동회를 준비했습니다. 운동회요? 그래서 뭐 상품 이런 거 있나요? 1등, 2등 뭐. 아, 예, 상품도 준비했고요. 예.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이 고성 팀이 멤버가 네 분이고. 네. 제주도 팀이 두 분이니까. 예. 고성 팀 한 분이 저 제주도 팀에 가주시면. 천분 됐다.